경기도와 단국대, 신한대, 안산대, 중앙대, 한세대학교 등 도내 5개 대학은 23일 경기도청에서 무역인재 양성 및 청년 취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5개 대학은 경기도의 경기 청년 플러스포 트레이드 매니저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학점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경기 청년 플러스포 트레이드 매니저 교육은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